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을 하고 이렇게 집에 딱 왔는데 월디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네요. 오늘은 월디의 뮤직비디오 No Days Off featuring Workup at 4am 그리고 Two Pills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디가 허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디는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죠. 언제나 그의 음악, 그의 랩 스타일이 베트남에 있지만 뭔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좋아하는 래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디의 뮤직비디오를 거의 한두 개 빼고는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네, 꾸준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No Days Off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허슬하는 래퍼라는 것 보여주려는 거겠죠. 래퍼들이 허슬을 한다, 중요한 거죠. 허슬은 음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팬들을 위해서 허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하기 위한 패스트레인에 서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월디의 No Days Off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usic video가 항상 좀 날것의 느낌을 표현하고 퀄리티가 더 좋죠. 랩은 역시나 돕하고 아웃핏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클들즈를 입고 등장을 하네요. 참 베트남에 있지만 뭔가 미국 힙합스러운 느낌들을 자아내는 래퍼죠. 자연스럽게 월디는 자신이 보여줬던 어떤 트랩 스타일에서 드릴로 은근히 음악적인 변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랩 스킬 자체가 저는 짱짱했던 래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릴로 넘어가는 것도 이상하지가 않았어. 뭔가 그 마을의 분위기, 그리고 월디가 지금 서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게 뭔가 그런 어떤 후드의 느낌들, 게로의 느낌들, 그런 느낌들도 나죠. 아, 이 하이햇 소리만 들으면 너무 흥분이 돼. 에이, 에이. 근데 월디는 이 뮤직비디오 구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뮤직비디오를 볼 때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카메라를 자신의 밑에 놓고 이렇게 좀 촬영하는 그런 구도들이 있는 것 같아. 사실 이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되게 다리도 길어 보이고 아웃핏도 되게 더 멋있고 멋있어 보이고 래퍼들의 움직임도 되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 야, 날것의 느낌이 나는 배경들이 많아서 좋네요, 저는. 오! 야, 이 장면. 아, 이 장면이 진짜 멋있다. 창문 딱 열고. 야. 아, 랩 진짜 빡세게 한다. 빡세게 하면서도 되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듯한 플로우가 너무 좋아. 약간 다른 느낌이지만 한국에서는 쿠기 같은 래퍼가 약간 이런 플로우를 보여줘서 되게 전 되게 좋더라고. 아, 멋있다. 근데 사실 월디 뮤직비디오가 안 멋있었던 거는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뮤직비디오가 멋있다는 기준을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뮤직비디오에서도 그 미국 래퍼들,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미국 드릴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느낌들을
자신의 나라에도 온전히 그것을 갖고 올 수 있느냐, 그거의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단지 뭐 래퍼의 아웃핏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어떤 뮤직비디오의 구도, 배경, 그리고 래퍼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종합되어야 그런 멋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월드의 뮤직비디오가 좋은 퀄리티의 뮤직비디오건 아니면 러한 느낌이건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월드는 뮤직비디오나 뭐 랩 스타일이나 뭐 아웃핏 같은 느낌들도 보면 항상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뭐 랩 스타일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뭔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차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예,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거였고, 베트남 래퍼들이 잘하는 래퍼들이 정말 많지만 각자의 색깔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월드의 스타일을 참 좋아하는 게 이런 매력인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그리고 은근히 빡센 랩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 자신의 플로우를 넣는 데 있어서 은근히 물샐 틈이 없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넣는다는 거죠. 잘 디자인된 플로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가 너무 즐겁다, 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